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산에서 용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용인에 와서 오늘 시니어 TV와 함께 촬영하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바로틀 김호중! 네, 김호중 씨의 단독 콘서트 소식을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촬영으로 바쁜데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이 터지는지. 근데 즐거운 뉴스라도 좋습니다. 단독! 두바로틀 김호중! 팬미팅 하루 더 진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16일 추가로 팬미팅을 하루 더 진행한다고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트바로티 김호중의 팬미팅이 하루 더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팬카페 공지를 통해서 팬미팅 티켓이 빠른 시간에 매진되어 미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팬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신다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팬분들을 위해 8월 14일과 8월 15일 진행 예정이었던 팬미팅을 8월 16일 일요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티켓팅 시간은 확정이 되면 추후 공지를 향해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도 긍정적인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와, 온라인 생중계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뭐 일정 부분 과금을 받았지만서도 트바로티 팬들이 사실은 뭐 팬카페만 지금 6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 1500분에서 4회 6000분밖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16일 2회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000분이 늘어나면 9000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처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호중과 다른 팬분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속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김호중의 우리가 처음으로는 오는 8월 14일, 15일, 그리고 16일 3일간 KBS 아레나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19가 좀 소강 상태가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렇게 뒤에서 캠핑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스태프들도 보이고 있는데 잠깐, 왜냐면 또 김호중 씨 중요한 소식을 제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투바로티 이럴 때 부르는 말 뭐예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야, 노래도 자꾸 하면 실력이 는다는 게 처음에 노래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14일, 15일 이미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요, 보시고 혹시나 또 우리 김호중 씨를 보기 위해서 응원하러 온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신에 16일을 하루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6일은 또 추후 공지가 나온 대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 15, 16, 그리고 아까 소속사에서 얘기했던 거, 저는 온라인 어느 정도 과금을 하고 온라인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대찬성하는 겁니다. 아, 우리 또 딜지에 우리 둘째가 뒤에 매미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의 행정명령으로 급히 일정과 장소를 변경해 KBS 아레나에서 오는 8월 14일, 15일 하루 2회씩 총 4회 공연을 결정했고 이미 티켓 판매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5분 만에 티켓 판매가 전석이 매집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6초 만에 클릭이 더 이상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제가 방송을 한번 다뤄볼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미뤄지자 김호중은 모든 회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호중은 당초부터 9일 공연까지만 참석하기로 했고 그에 맞춰 팬미팅을 준비했다. 우리 역시 모든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함께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일정 수정이 어려워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 일부에만 참석하는 대신 첫 주 공연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완벽한 완성된 방구석 콘서트로, 여기는 지금 부산에 있는 영모 파라도 호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면 놀러 오시고요. 자, 제가 그래서 방구석 콘서트 어떤 걸 전해드릴까 했는데요. 요 노래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진성 씨가 먼저 참여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진성 씨와는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여러분도 예상합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묻지마 가슴 아파요. 이리저리 이사 갔을 거란 착각도 마라. 이미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너무 잘 불러서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다시 재편집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이사 갔을 거란 착각도 마라. 하이! 에레간드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맞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못 얻다. 하이! 청춘을 이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하이 하이 하이. 오, 이건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숙결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맞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쩌겠어요. 해볼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인생인 것을 이 부분에 그냥 하트를 다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뛰어. 어떻게 한다고요? 앞만 보고 뛰어. 뛰어! 어떻게 뛴다고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 걸지 마세요. 자기 일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그냥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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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하실 거죠? 네. 요 노래 다음에 또 요 노래 하지 않겠어요? 조항종님과 함께 나와갖고요.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눈물을 떨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울어준 사람 바로 저와 여러 팬 여러분들, 심지어 미국에서도 울고 유럽에서도 울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투바로티를 사랑하는 분들이 울어주시고 힘을 모았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날아서 함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바로 콘서트에서 또 듣는 겁니다. 이런 정성이라면은 저는 우리 김호중님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넘었다고 오늘 기사 나왔는데 지금 12만입니다. 사실은 단기간에서 10만 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 주현미 선배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걸려서 10만이 됐고요. 우리 소름도 선배도 얼마 전에 10만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팬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호중 찐팬으로 사랑하자고요. 저도 끝까지 김호중님 제가 책임지고 옆에서 선배로서 당당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TV 촬영하는데 김호중 씨, 우리 나중에 한번 여기 와서 한번 노는 건 어때요? 네, 대표님 김호중 씨 놀라도 돼요? 아,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우연히 가수 누구 좋아해? 김호중. 김호중. 다시 우연히 가수 누구 좋아해? 김호중. 김호중. 김호중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네,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김호중 선생님 좋아합니다. 아, 고맙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고맙소. 다 시작.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여러분 부산에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입니다. 김호중 투바로트 사랑합니다. 김호중 만세! 김호중 투바로티 사랑합니다! I love you!